해외 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들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누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여자친구... 네... 차세대 당구 스타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요새 당구는 LPGA다. 원래는 심판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탄탄한 기본기와 빠른 성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일단 긴장은 1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냥 실력? 이거를 평가받아보고 싶고 들려볼게! 보여줄게! 저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고 목표는 우승하면 좋겠죠? 안녕하세요. 차세대 당구 스타 발굴 프로그램 미스터리 쿠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들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이 누적 상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거치면서 누적 상금을 받게 되는데 누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이분들이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멘토들이 이분들의 성장을 도와서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한데 첫 번째 멘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당구에서 국내 3 쿠션에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022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파이널 MVP에 빛나는 서현민 멘토입니다. 선수가 유명한 게 직접 또 당구장을 운영하시다가 또 당구 선수로 이렇게 성공을 하셨다는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멘티들을 본인 당구장으로 또 데려가셔서 네. 또 교육도 시키시지 않을까. 아유 물론이죠. 돈은 또 다 받으실. 돈을 왜 받아요? 다는 아니고 당구장 비는 받아요. 입장요. 그거 할인해서. 아 할인. 아 예 좋습니다. 이런... 안 받으시진 않고. 아유, 당구장 경영하셔야 되니까요. 예. 일단 또 멘토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참가자를 원한다. 이런 멘토로서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당구의 열정이 가장 많은 사람. 열정 중요하죠. 열정, 책임감, 끈기. 굉장히 지금 교과서 같은 답변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력은 안 보신다. 조금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미스리 쿠션에서 멘토로서의 역할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멘토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3쿠션계에서 이분을 빼놓고 저희가 멘토들을 그러니까요. 모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자, 조재호 멘토 모셔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H농협카드 그린포스의 조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 부분 조재호 선수를 멘토로 하고 싶다고 뽑은 선수들이 많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죠? 글쎄요. 이쯤 돼서 제가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의 멘토 중 나는 외모 몇 순이다? 하나, 둘, 셋. 외모로만. 2번. 2번. 2위요? 네. 이유는요? 아니, 두 명은 이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위로 꼽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래도 저기 앉아있는 애 모른 척하고. 서현민 선수를 1위로 꼽으셨습니다. 역시 훈훈하네요. 네. 자 그러면 멘토로서의 미스터리 쿠션에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멘토 모시겠습니다. 이분 뭔가 좀 무게감 있는 느낌의 멘토세요. 당국의 불도저 강동국 멘토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따라서 운으로 생긴 건 뭔가 꿈꾼 플레이어라고. 초구. 저번에도 네.
사실 멘토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멘티들이 아, 난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맞아. 저 멘토한테 선정되고 싶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매력 발산. 본인의 매력을 좀 발산한다는 거. 아,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헐크라는 별명을 가졌잖아요. 네. 예, 제가 워낙 강한 쪽에 워낙 강한데 그렇게 소문이 나가 있는데 제가 또 전 세계에서 섬세하기도 유명하게 또 전 세계요? 예, 전 세계. 아. 전 세계. 전 세계. 예, 전 세계 유명하죠. 예,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겸비가 된 네. 예, 그런 선수입니다. 예. 어떤 멘토가 되실지 너무 궁금한데 아, 본인이 멘토로서 참가자들 멘티를 받으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교육하고 또 가르치실 생각이신가요? 아, 아마 이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게 조금 파이팅 있는 좀 여자 선수들도 조금 남자들처럼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있게 좀 칠 수 있는 예, 그런 몸 상태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예, 제가 또 장점이 또 이렇게 좀 파워풀한 예, 파워풀한 스트로크를 좀 구사하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도 좀 그렇게 한번 예, 멘토를 해줄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럼 멘토로서 미스리 쿠션에서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멘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PB 팀리그 최연소 주장을 맡고 계신 조건희 멘토 모시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승은 뭐 정말 매서운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 아. 아, 가운데로. 아유, 아, 많이 저... 기다리셨습니다. 예, 지금 형님들 하시느라 많이 서 계셨어요, 뒤에서. 뒤에 앉아 있는데 아, 너무 다 얘기 하실 말씀 다 하셔 갖고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갖고. 아, 근데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 최연소 주장이에요. 아,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31살입니다. 그럼 저 오빠. 아, 무슨 오빠예요? 나이 나이. 아니, 아니. 할아버지. 오빠예요. 아, 오빠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좀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또 조건희 선수랑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는 젊은 분들을 조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맞게끔. 네. MZ세대로. 네, 네 MZ세대로. 아, 네. 이번 미스리 쿠션 네. 본인의 멘토로서 네. 멘티 선정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스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성이요? 스타성이요? 네. 본인이 좀 스타성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또, 아, 와이프가 보고 있어갖고 또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아니, 와이프가 보고 있어. 스타성이랑 와이프 네. 보고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스타성이랑 와이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 제가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끼를 네. 발산하면은 네. 또 와이프가 유튜브를 꼭 지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그랬거든요. 아. 또 보여주면 또. 아, 그럼 와이프가 떠오르지 마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 이렇게 조건희 멘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귀엽고 발랄한 00년생 송민지입니다. 00년생. 00년생이면 진짜 MZ세대네요. 네. 그렇죠. MZ세대 조건이 또 멘토님이 또 노리고 계시는 MZ세대. 젊은 분들을 조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맞게끔. 아니, 근데 음악을 원래 전공하셨다고요? 네, 원래 음악 전공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네, 좀 못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당구를 치게 되면서 더 많이 좋아하게 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 제작진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우승할 수만 있다면 춤, 노래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멘토분들께서 뭐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일단 과연 어떤 멘토가 데려가실지 궁금한데 네. 제가 실력을 또 봐야 되니까요. 1분 30초의 연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공은 했는데요. 운이 좀 따라서. 볼 터치감은 좋네. 부드러운.
결과까지는 모르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치고 싶은 것도 다 치고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좋아하는 24살 정수빈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오실 때부터 멘토분들이 뭔가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멜빙 피닉스에 속해 있는 그 한지승 프로 여자친구. 기대요. 한지승 선수가 평소에 가르쳐주면서 혼내면서 가르쳐주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재밌게 가르쳐주는 스타일인가요? 혼내면서. 그러면 운전도 사실 이렇게 커플들끼리 가르쳐주다 보면 싸운다 그러는데 맞아요. 장구 배우시거나 훈련하시다가 싸운 적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실력을 한번 볼까요? 1분 30초의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스트로크이랑 뭐 자세 이런 부분을 일단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두께가 너무 좋아. 한지승 선수가 머리 기르고 치는 분들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너무 똑같아서. 네. 좀 더 쉬운 공을 넣고 보여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즐겜 유저인 황라연입니다. 그 미스리 쿠션 나오셔서 당구 배워가셨지만 우리가 또 이분한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최근에 청약이 되셨다고. 아, 축하합니다. 어디죠? 아니, 청약 당첨에 팁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당첨에 팁이요? 네. 팁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건 운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거기다 다 쓰신 거 아닌가요? 여기 나오기 전에? 그거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혹시 몇 펜짜리 냈어요? 84형입니다. 오, 제일 됐네. 매매 많이 되네. 84형 인기 많은 뇌물이에요. 네. 지역은 이 양이면 가장 큰 걸로. 네? 지역은 인천이죠. 네, 인천 검단입니다. 아, 그게 조금 아쉽네. 이거 검단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저희 부동산 채널 아니니까요. 네. 중상급으로 청약 계약금을 넣으시겠다는 각오를 꼭 내고 싶어가지고요. 자, 그럼 1분 30초의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두께는 제일 좋았어. 두께는. 어? 두께가 좋은데요? 평소처럼 안 나온 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저의 강절한 청약에 간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온 언니들 모두 잡으러 온 전지우입니다. 와, 멘트 진짜 강하신데? 근데 연맹에 있다가 이제 LPB로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맹 쪽에서 뭐 징계나 이런 것들을 혹시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지원을 하신 건지.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미련 없이 왔습니다. 좋다, 바보. 근데 재밌는 게 그 지원서나 이런 거에 요새 당구는 LPBA다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 큰 물에서 놀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 야망이요. 오, 야망이 있으시네. 뭔가 내공 있는데요. 내용 멘토분들 질문 진짜 기다려줘요. 근데 존경하는 당구 선수가 강동궁 선수라고. 네. 네. 왜요? 그게 약간 이제 여자들이 부족한 게 스피드 같은 건데 저도 파워풀한 공을 한번 쳐보고 싶어서 써봤어요.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볼 시간입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이렇게 팔 떨리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1분 30초 좀 짧지 않았나. 일단 기본기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치는 것도 봤는데 오늘 확실히 긴장을 좀 많이 하기는 힘이 좀 팔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전에 하고 지금하고 좀 틀리긴 한데 여기 서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상위권으로 들어가자. 저는 만족하면서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서 온 LPBA 이다솜입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서울에서 게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윤소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구 새싹 이유라입니다. 아니 당구 새싹이라고 하니까 멘토분들이 다 웃으셨어요. 왜 이렇게 미소를 보셨어요? 새싹의 느낌이 전혀 안 나가지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앞에 또 새싹이 또 왔다 가가지고 또 하필이면은 좀 그렇네요. 아니, 네. 약간 그 참가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긴장 안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시는 근데.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원래는 심판 출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선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심판을 좀 예, 심판보다 이제 선수로 이제 출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심판하실 때 가장 많이 만났던 선수가 있다면? 여기 조재호 프로님. 조재호! 예. 조재호! 서울당구연맹이니까 예, 서울당구연맹 선수. 예, 아무래도 예, 서울당구연맹 선수분을 예. 제일 많이 뵙고. 예, 여기도 서울당구연맹이에요. 예. 아, 근데 아까 나이에서 입구 컷을. 젊은 분들을 조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맞게끔. 저도 컷을. 예. 아, 저런 멘트는 모르겠는데. 예, 저도.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나이 컷을. 일단 너무 세다. 예. 아까 그래서 상처를 좀 받아가지고. 그러면 혹시 네 명 이 멘토들 중에서. 원래 제일 좋아하는 선수의 조재호 프로님을 썼고. 네. 저는 서현민 프로님한테 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 같은 자영업자로서. 예. 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유뿐인가요? 네, 네, 화이팅 하는 의미로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뿐인가요? 할인받지 않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면서 자영업자의 마음을 안다고 예, 할인 안 받으시겠다고요? 아, 예, 예. 아주 흡족해하고 계세요. 예. 당구 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당구에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요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길지? 살짝 좀 그러네.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와, 득점!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합니다. 네. 아니 네 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스트로크를 당구 치는 건 또 처음 본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진짜 심판하는 것만 보다가 오늘 새로운 이유라 님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아 여기서 이 정도 분량 했는데 떨어뜨리면 이건 진짜 멘토분들 멱살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LPBA 참가자 최연수입니다. 조만간 물러나게 될 최연수입니다. 성함을 먼저. 이름은 어떻게 하세요? 조예은. 저는 이 말투를 들으니까 딱 한 번 생각나네요. 누구요? 강동국 멘토. 말투가 약간 딱 느껴지죠? 저희 고향 같은 고향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강동국 선수의 그 즐겨치는 예술구 있잖아요. 예. 그거 나중에 하나 준비했어. 아 이거 지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리그만 했었어. 아 진짜요?
멘트가 똑같네. 멘트 같이 연구했는데. 저거 몇 번 본 거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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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한 방에 했네. 와, 이거 어려워요, 이거. 나도 두 방에 했는데. 한 방에 준비했는데. 4년을 준비했잖아. 4년 준비했대. 진짜 기대 많이 했네. 와. 진짜 저기 가기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야, 잘 봤습니다, 4년 동안. 처음으로 성공했어. 처음. 완벽하게. 진짜 길어지네요. 추가 진짜 많이 길게 많이 들어가시는 네. 편이네요. 그런 거랑 이제 기본기 같은 것만 조금만 보완하시면은 네. 좋은 선수로 네, 네.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웰뱅 피닉스 구단주님이 이 장소에 와 계세요. 아~ 미래 팀리그 입성을 위해서 아~ 지금 또 현재까지 최연소라고 하셨으니까 본인 아~ 어필을 딱 어필 한번 해서 이거 진짜 그냥 오는 기회 아닙니다. 이제 구단주님 때마침 예. 오셨어요. 저랑 지금 여기서 한 게임 맞추시네요. 좋다, 좋아. 지금은 진짜 잘 칠 살 수 있어요. 1분 30초도 저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일단 올라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세대 당구 스타를 꿈꾸는 당구계 고인물 한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차세대 당구 스타라고 하셨는데 이미 스타시잖아요. 한지희 선수 네, 하면. 당구계 고인물이라고 그래서 제 입으로. 네. 사실 워낙 이렇게 좀 유명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런 서바이벌이나 대회에 나와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아, 또 당구 얘기하면 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나와도 되는 건가? 뭐야? 아니 근데 나치 너무 이건 분이 프론티아비 선수처럼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아.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아유 진짜 힘들었나 보다.